계속 나와. 뭐야? 이야, 실하다 이거 진짜. 어머, 완전 크다. 계속 나와. 이야, 어디 멋있다. 거야, 우와. 오늘 가평 지회 모임이 있습니다. 한국 약초의 가평 지회 모임에 왔는데요. 보시다시피 밭이고요.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수확을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아피오스라는 식물인데요. 아피우스라고도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피오스라고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명 인디안 감자라고 하죠. 이 인디안 감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. 제가 효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. 어디 효능이 있다고요? 아, 네. 이거는요. 여긴 저기 농주예요, 농주. 자, 제가 키를 좀 맞출게요. 예. 이거는요.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이런 이제 암환자들이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좀 고가예요.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제 철분이 일반 감자에 한 30배 정도 많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장기도 좋고 이제 우리 저 여성들 골다공증, 갱년기 그런 거에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칼륨도 풍부하고 그 사포닌도 많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게 맛이 다섯 가지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자, 어떤 맛이죠? 첫째 그 사포닌 냄새가 확 나니까 인삼 맛. 인삼 그다음에 맛. 그 모양이 약간 이제 토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네. 근데 토란처럼 생겼지만 맛은 밤맛이 나요. 밤맛. 인삼 맛 밤맛. 예, 밤맛. 그리고 뭐 제 말 그대로 감자. 감자. 감자 뭐 감자의 그 특유의 그런 것처럼 생겼고요. 토란처럼 생겼고 그래서 한 다섯 가지 맛이 정도였고.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. 인삼, 밤, 감자, 감자. 또 뭐예요? 뭐 토란 비슷하게 토란. 맛이? 예, 맛이 토란도 또, 비슷하고 또. 마나 토란 비스름한 그런 맛이 나요. 그리고 또 마지막. 마지막은 뭘까요? 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. 일단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맛은 먹어보는 걸로. 그리고 칼슘이 예. 이제 이 성장기들이 칼슘 얘기는 아까 하셨고 자 일단 제가 찾아온 논문 이야기를 네. 할게요.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항상 밖에 나올 때는 새로운 약초를 만날 때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거든요. 근거가 있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논문이 있더라고요. 2019년도인가 나온 논문인데 좀 특이한 논문이에요. 이 아피오스라는 게 어디에 좋은가 왜 이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산후에 자궁에 상처가 나고 손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. 이런 경우에 이 아피오스를 먹였더니 자궁의 손상이 빨리 치료가 되더라 라는 논문입니다. 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피오스가 맛이 지금 다섯 가지 맛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분명한 것은 보약이 가지고 있는 맛입니다. 단맛 위주죠. 그 단맛은 어떤 경우든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준다든지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손상을 빨리 회복시킨다든지 근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보약인데 이 아피오스도 분명히 보약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제 이거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딱 여기에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자궁의 회복을 촉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여기에 좋다 저기에 좋다 하는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. 정말 검증이 안 된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드셔보시고 어디에 효과 좋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죠. 나중에라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꼭 익혀서 드세요. 이거 날것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? 날것은 먹을지 말라고 나왔어요. 모든 먹어봤어요? 당연히 먹어봤죠. 그 어떻게 됐어요? 날것은 아니고 익혀서. 아 익혀서 그러니까 네. 날것은 안 먹어봤죠? 당연하죠. 날걸 먹으니까 설사해요? 아 날걸은 안 먹어봤어요. 다 익혀서 한번 죽나 안 죽나 먹어보지. 그래. 제 옆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.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식물이다. 알아야 될 약초다. 이 정도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항상 약초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
저희 약초 방송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은 해주셔야 되겠죠? 좋아요! 이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죠. 자,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